NFL 5차 시즌 최초의 재경기 조가 탄생이 됐습니다. 주진철 선수의 승리를 위해서 1승 1패 주진철, 이지영, 김선기 선수 D조가 재경기를 통해서 이제 또 선두를 가리게 됐고요. 이어지는 경기는 C조와 D조의 3차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C조의 경기, C조에서는 홍진호 선수가 먼저 2승 무패로 조 선두를 결정지어 놓은 상황에서 이제 오늘 두 선수 가운데 한 선수는 반드시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의 라이벌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경기가 나올 수 없는 조이기 때문에 네.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한 선수는 탈락, 한 선수는 다음 라운드 진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네. 모두 다 홍진호 선수에게 일격을 당했던 두 명의 선수가 오늘 맞서게 됐는데요. 이재훈 선수와 최수범 선수가 C조에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자, 먼저 듀오 그레이티스트 1의 이재훈 선수입니다. 예, WCG 국가대표 선발전 3위라든지 혹은 그 지난 투싼 MCL 그 팀리그 결승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거라든지 뭐 이런 보여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재훈 선수 괜찮습니다만 최근에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최악의 결과를 지금 현재 낮고 있거든요. 네. 예, 재테란전 최근 5경기 상황을 봤을 때 1승 4패 아주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상대가 테란입니다. 그래서 이재훈 선수가 과거 그 테란전 최강의 어떤 명성을 찾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했다는 그런 소문을 좀 들었거든요. 네. 자, 프로 선수의 또 하나의 희망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탈락의 소매를 맞추게 될 것인가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맞서는 선수 최수범 선수입니다. 삼성칸. 예, 지난 시즌 컨디션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5차마이너 예선에선 조병호, 강도경, 박상희 선수를 이 세 선수를 연달아 잡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 상황에서 만난 게 홍준호 선수입니다. 네. 홍준호 선수 지금 모습 거의 볼 수도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번 경기를 봐야 최수범 선수의 컨디션이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뒤 홍준호 선수는 이 두 명의 선수에게 승리를 따내면서 시조의 승부로 많은 시간적인 여유도 갖게 됐고요. 최근에 자신의 상승세를 증명해냈습니다. 네. 자, 최수범 선수와 이재훈 선수 최초의 단독에 의한 탈락자가 드디어 이 경기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주진철 선수가 그 위기에서 탈출에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B조를 재경기 상황으로 몰고 갔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C조는 홍진호 선수가 2승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선 재경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이 두 선수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네요. 네. 이어지는 D조의 경기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경수 선수와 김남기 선수가 1패씩을 안고서 이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D조에선 안지호 선수가 네. 2승 무패로 저 선두로 이 메이저 진출전에 이미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훈 선수와 최수범 선수 그야말로 벼랑 끝에 승부를 오늘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예, 게다가 이 어느 방송을 보더라도 이재훈 선수와 최수범 선수는 슬럼프다라는 말을 지금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이겨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상대 전적이 1승 1패로 공평한 상황에서 두 선수가 오늘 맞서게 됐습니다. 자, 경기 맵 확인하면서 두 선수의 대결 출발합니다. 아리조나에서 이번엔 프로토스와 테란이 맞서네요. 예, 프로토스 테란은 4대3으로 아주 비슷한 상태인데 요새 이재훈 선수의 경기를 보면은 테란 상대로 장기전까지는 정말 좋은 상태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장기전 가서 이상하게 역전되는 경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훈 선수는 그 장기전에서의 그 연습을 얼마나 더 확실하게 하고 왔을지 아니면 뭐 초반에 승부를 내든지 상당히 기대가 되겠고요. 최수범 선수 같은 경우는 어제 있었던 프리미어리그에서 김정민 선수처럼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후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전진을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훈 선수와 최수범 선수의 대결 둘 가운데 한 선수는 반드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신규 선수와 함께 다음 시즌 내년에나 이제 마이너리그가 다시 시작이 될 텐데요. 네. 그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 와신 상담할 수밖에 없는 한 명의 선수가 오늘 탄생이 되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대결 함께 지켜보시죠. 시즌 C조의 3차전 경기입니다. 이재훈 선수와 최수범 선수의 경기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재훈 선수 계속해서 함께 하려면 조 2위까지 일단 올라서야 되거든요. 협상 같죠. 네. 패배하면 아주 우선사 네. 자, 2005년도에나 이 정규리그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될지 자, 두 선수의 대결 그야말로 피말리는 한 판입니다.
네. 자, 김재훈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여기만 쓰면 추수범 선수도 마찬가지 상황. 아, 홍진호 선수에게 일격을 당한 두 명의 선수, 삼성판과 브레시스원의 자존심을 걸고 자신의 개인적인 자존심도 함께 걸고서 오늘 경기를 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선수의 대결, 아리조나에서의 경기를 함께 지켜보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삼성 판에 최수범 선수의 진영 아리조나 11시에 위치해 있고요. 8시에는 이재훈 선수 그레이티스 원이니까 뭐 하나가 맞죠. 네. 지금 이재훈 선수를 그 응원하는 그 분들 차가 아니었어요. 약간 네. 호흡이 안 맞았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뒤로에 나와야 되는데 약간 이게 도치가 되면서 박사가 좀 안 맞았는데요. 네, 이재훈 까지는 맞았습니다. 근데 뒤에 화이팅을 할 것이냐, 이재훈 짱이라고 할 것이냐 해서 네. 네, 서로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네. 그 리더십 있는 분이 딱 나와서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두 선수 그렇게 하면 들리지는 않는 상황이겠죠? 경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8시에 그레이티스트 1의 이재훈 선수와 네. 11시에 삼성판의 최수범 선수의 경기. 최수범 선수도 이 경기 준비하면서 역시 임성수 해설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김정민 선수의 경기를 참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머린 그 다음에 탱크 벌초 위주로 한번 밀고 나오면서 앞마당 속에 확장 기지를 가져가고 그리고 타이밍 좋게 또 다른 곳에 몰래 멀티를 성공을 시키면서 전진 타이밍을 좀 빠르게 가져가는 그런 식의 좀 엇박자 플레이가 프로토스에게는 굉장히 무서울 수 있거든요. 네. 예. 아, 베테랑전이 이재훈 선수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10승 16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수범 선수의 대 프로토스전 3승 2패. 최근에 이 경기 성적도 좋고요. 네. 3승 3패 50%의 승률을 보여주는 최수범 선수입니다. 페란전 최강이라고 불렸던 선수가 지금 10승 16패 38%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재훈 선수 입장에서는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네. 예. 아, 또 예, 실패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성공을 했네요. 네. 제가 이재훈 선수는, 그, 지오팀의 에이스 프로토스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해야 할 걸 뭔가를 또 보여줘야 되는데, WCG 그 국내 예선 3위, 그 이유는 없거든요. 예. 결국 이제 WCG는 끝났고, 이제 개인전, 개인 리그에서, 뭔가, 이재훈 선수가 제 컨디션을 찾아야 되는데, 제 컨디션을 찾는 그 출발점이 마이너 리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재훈 선수, 방은 세서 네, 연습을 해왔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마이너리그를 통과하고 메이저리그가 돼야지만 2005년도 메이저 무대에 가장 네. 먼저 모습을 당당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경기가 계속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어쨌든 이런 난관들은 단계적으로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전에서 부진을 하더라도 팀의 연습을 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뭐 프로토스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잘하기 때문에 네, 뭐 나름대로의 지금 눈에 딱 보이진 않지만 속으로는 정말 네, 정말 선수죠. 필요한 선수죠. 예, 팀 내에서 어떤 살림,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선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마당 특집 프로그 하나가 뭐 네. 원래 들어와서 앞마당 확장을 하는지 살펴보고 있고요. 네, 이재훈 선수가 여기서 택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원게이트 상태이기 때문에 뭐 드래곤이 나와서 SCV 잡아내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추가하면서 병력 위주로 압박을 해주는 그런 플레이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늦은 리버 선택하면서 리버로 시간 뺏고 앞마당 돌린 다음에 바로 딜러 준비해서 힘싸움 한번 해주고 게스멀트 한번 가져간 다음에 캐리어로 넘어가는 이런 식의 그 애리조나식 어떤 프로토스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문이 열렸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프로브 안쪽의 상황 전혀 볼 수 없는 이재훈 선수. 네. 이제 또 드라군의 파업을 거의 필수로 할 수밖에 없게 됐죠. 네. 중간에 막 머린 한 대여섯 개 생산하고 탱크 아니기 뭐 이런 도시가 상당히 또 무서워져가지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미네랄 찍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파일런 짓고 드래곤 한 기로 막아놨다고 하더라도 입구 쪽에서 그래도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자, 게이트웨이 나서 추가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최수범. SCV 초반 정찰원 SCV를 드래곤으로 쫓아내고 난 이후에 이제 게이트웨이를 늘려서 네, 병력 위주로 압박하는 그런 플레이였는데 결국 정찰을 지금 허용을 했고요. 네.
북살 소리에 머신 삽이 이어서 애동 세우고 있는 모습. 한 가지 변수를 더 준비해가지고 왔네요. 네. 분명히 저 아군을 못 봤기 때문에 테라는 아 그냥 사업견들하고 일단은 어느 정도 생산하고 뭐 보통은 멀티를 가져간다든지 뭐 로봇스피를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닥템플로 생각한다면은 문제가 어찌 보면 될 수 있어요. 푸텍 투리에 마인업을 하고 있는데 디프 쪽에 마인들 딱 깔아놨을 경우에는 프로스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막 네. 요새는 그냥 막 에이 뭐 별거 없겠지 싶어가지고 마인 몇 개 이렇게 소수만 이렇게 매설해 놓고 막 다른 짓 하다가는 드라군으로 사업된 드라군을 그거 다 때려 부시면서 다크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네. 다른 짓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제만 집중해야 돼. 네. 두 개의 머신샵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고 이쪽으로 네. 공략하고 있는 이재훈 선수. 탱크가 두 기째 나왔고 지금 풀지업이 됐습니다. 네. 이러면 이재훈 선수 입장에서 고민되는 것이 이거 아 스탑 원탑 원탑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지업이 됐기 때문에 앞마당의 확장을 빨리 할 거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훈 선수가 테란을 요새 들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네. 또 요새 들어서는 또 사업된 드라군이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시지업하는 선수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입구는 열어놨고요. 네. 벌써 마인은 아직까지는 개발 중입니다. 일단은 시지업, 탱크의 시지업된 상태를 보여주고 나서 벌써 발빠르게 치고 나가겠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탱크의 시지업을 저렇게 미리 눌러놓고 나면은 벌처가 나간 이후에 드라군의 병력들이 자신의 본진 쪽으로 회군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앞마당 쪽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어요. 아, 이재훈 선수 정말 밤새 연습을 한 듯한 약간은 특수한 그런 모습으로 경기를 펼치겠네요. 예, 글쎄요. 나 벌써 치고 나가면서 어쨌든 탱크 시접을 했기 때문에 네? 탱크 중기 나와서 앞마당 쪽 방어해주고 멀티 가져가면 되죠? 입구 쪽 하면서 앞쪽으로 전진해 들어갑니다. 예, 아, 입구 쪽 칼로 막기 직전이네요. 예. 예. 막고 그 다음에 드라군 두 개가 있었죠? 네. 낙템플로는 일단 막고. 그래서 탱크를 막아버립니다. 이재훈 선수. 이거 뚫렸으면 말입니다. 게이트웨이 앞쪽에 마인 매설되면서 프로브까지 타격 엄청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올라가야죠. 예, 멀티 들어가서는 뭐. 이겼다라는 생각 들만 할 정도였거든요. 예. 마인은 앞마당 속에 심고 있는 상황인데 위쪽으로 예. 낙템플로 올라오고 있죠. 이제 마인 없어요. 마인이 네. 자, 마인 다운라인 없습니다. 낙템플로 안쪽으로 쭉쭉 들어가는데 멀티를 와야죠. 지금 와자 입구가 그대로 열려버리고 맙니다. 낙템플로가 들어가는데 탱크 하나로 방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탱크 두 마인 그대로 터져나갔고요.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죠. 그거는 SBDP에도 희망이 있고 많은 희망이 있고 많은 선수고 드라군 몰살도 뭐 몰살이었습니다만은 다크가 지금 주력이기 때문에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 안쪽에 전혀 이 채팅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마인으로 제거를 하고 싶어도 SCV 근처에서 왔다 갔다 미네랄 필드와 커맨드 센터 그 중간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마인도 매설 못합니다. 네. 안쪽에서 여유있게 닥스템플러 맹활약을 펼쳐보입니다. 이정 네. 선수 조금만 더 안정적으로 배럭스 이렇게 네. 자기 입구 쪽에 세워놓고 이렇게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뚜껑이 열려있어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대 앞에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 마인 피해가면서 여유있게 SBD 사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 사운드 마비가 되고 있는 최승원 선수. 너무 앞에 갖다 심었어요, 지금은. 이미 말씀해주신 대로 이미 뚜껑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 정말 앞마당 지역까지 들어 네. 공격을 받습니다. 디피컬트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진짜 나 보려고 최승원 이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매설을 해놓고 벌써들이 잡았다거나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네. 배럭스가 분명히 이쪽에 있다가 아 다툼다툼을 딱 달아버렸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본진에서는 본진 마비고 지금 앞마당도 지속적으로 타격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만 자원을 채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드라운에 혼자 언제 또 후속차가 나오겠어요 이재훈 선수? 기본적인, 그러니까 벌처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입구 쪽에다가 마인 한 뭐 두세 개 정도는 매설을 하기 마련인데 최승원 선수가 그것을 좀 소홀히 했네요. 최승원 선수가 마음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본진의 SCV 다섯 마리밖에 남지 않는 예. 뭐 어쨌든 지금 다 정리했습니다. 앞마당 쪽에 들어가던 드래곤도 지금 정리를 했고 본진 쪽에 있던 닥템플러도 정리를 한 상태인데 자, 현승률 라인 예. 시작하죠. 이재훈 아직까지 이재훈 선수가 어쨌든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공격권은 지금 이재훈 선수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여기서 최승원 선수가 얼마나 장시간 동안 방어에 성공을 하느냐가 정말 문제입니다. 아, 본진으로 그대로 치고 올라올 수가 있는 네. 장세훈 선수인데 드라비에요. 낙템플로 드라고 맞게 풀렸습니다. 아, 지금 예, 지금이라도 아카데미 지어야죠. 자, 마인 우위를 유도를 하는 모습인가요? 피해가 더 많습니다. 네. 아,
가장 중요한 건 SCV가 잡히지 않으면서 저 다크를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기회가 점차 누적이 되고 많은 최소방 선수. 혈액 공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일단은 앞마당 쪽 그 SCV 뽑아가면서 아카데미를 미리 지어놓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상대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크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본진까지 열기 한 번 더 흔들어주고 지금 네. 올라가는 이재훈 선수입니다. 아, 최소원 선수 커맨드 센터 이제 그대로 살아있고 그 다음에 SCV 뽑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수비적으로 수비로 성과를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만약에 이재훈 선수가 공격에 치중하다가 뭐 더 이상의 확장을 못했을 경우에는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네. 지금까지 게스는 뭐 거의 팩토리 짓는 데 빼고는 거의 안 썼거든요. 네. 이 탱크를 한 부대 정도까지 모으는데 얼마나 수비를 잘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점프를 잊지 않았다는 점도 참 중요합니다. 점프까지 갖춰지고 있는 이재훈 선수입니다. 예. 마인도 두려울 게 아니에요.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벌터는 마인 매설 해놓고 다른 곳 스타팅 포인트에 확장이 있나 없나부터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인 매설 뭐 그 스타팅 포인트 쪽에다가도 해놓고요. 네. 어, 탱크 없어요. 자, 드라군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터렉과 마인이 함께 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탱크 찍은 것 같죠? 지금 예, 탱크 도기가 거의 나올 때가 됐는데 말입니다. 아,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탱크가 한 대라도 쏜다면 드라군들이 겁먹고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자, 아카데미 건설도 완료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마가 다시 한번 공격을 받습니다. 슈퍼. 자, 예, 옵터 제거됐고 앞으로 나스가 지금 터졌는데요. 셔츠 아, 무지막지하게 그냥 들어갑니다. 아, 됐다. 야, 이 공격 정말 아프네요. 이 공격 정말 아픕니다. 네. 탱크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질러지 떨고 지금 합니다. 벌써 어디 갔나요? 벌써? 네, 벌써 들어왔군요. 정경 쪽이라는 게 이제 분명히 시작하는 뭐 방어는 제대로 탱크를 못 살아본다. 탱크도 못 밀었고 네. 네, 유닛들도 쌀 수가 없었어요. 앞마당 탱크를 일단 한번 챙겨냈습니다만 SCV 전부 다 파괴됐고요. 이재훈 선수 앞마당 쪽에 미네랄 가져가니까 뭐 셔틀 다시 생산해서 또 뚫어도 되고요. 바로 찔러 준비해서 이번에 달려들어오면은 아, 정말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진 지금 저렇게 많이 빼면은 본진에서 일하고 있는 SCV가 없지 않나요? 또 게다가 또 게이트웨이의 숫자가 팩토리 숫자의 배가 넘는 상황. 네. 네, 그렇다면 유닛도 배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나오는 아, 게 중간에 또 갇혀진 이재훈 선수의 딜러 드라군 명령이 올라갑니다. 예, 바로 딜러시 닥치면 막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까보다 아까 셔틀 대동했던 공격보다 훨씬 두 배의 공격력을 자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앞마당 무너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앞마당 무너지는 이 경기는 아, 절대적으로 네. 역전을 할 수가 없고요. 네. 자, 벌써 추가가 됩니다만 경력 규모가 신뢰가 안 됩니다. 지금 밀리고 가는 지수범 선수. 자, 탱크 파괴했고요. 뒤쪽에 하나 남은 탱크. 이것도 얼마 없는 탱크인데요. 딜러시 파괴합니다. 자, 앞마당 정지. 아, 최수범 선수. 이제 경기를 포기하고 많은 최수범 선수입니다. 자, 이쪽에 엔드센터 마이너리 5차 시즌. 아, 시조에서 가장 먼저 전적에 의한 탈락자가 발생이 됩니다. 이재훈 선수와 최수범 선수의 대결. 이재훈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1승 1패. 최수범 선수 2패로 이번 시즌 아, 첫 번째 라운드를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을 하고 맙니다. 이재훈 선수의 승리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자, 위기의 상황 두 선수가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재훈 네. 선수는 C조의 2위 자리를 확보하면서 최수범 선수를 밀어내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갖는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게이머들이 하는 가장 흔하고 가장 그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남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한다는 가끔 예, 뭐 어떤 전략을 준비를 해왔을 때 또 그 전략이 자신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이 할 것만 생각을 하고 예, 남의 공격을 생각하지 않다가 예, 당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경기도 최수범 선수가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예, 그 탱크 두 개 생산해서 예, 시즌 완료해놓고 그 다음에 머신샵 두 개에서 마인업과 그 다음에 벌처의 스피드업을 해서 벌처 다섯 개를 한꺼번에 치고 나와서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앞마당을 가져가는 예, 이런 식의 전략을 준비해왔었는데 이재훈 선수가 그것을 꿰뚫고 다크템플러 한 개로 엄청나게 지금 예, 성과를 거뒀었죠. 네. 예, 그래서 최수범 선수가 패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마인이 갖춰지면서 벌처가 초반에 호기 있게 치고 내려왔는데 파일런으로 잘 막아냈고요. 예.
만약에 마인을 본진에 몇 개를 심어 놓고 나갔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그래서 더 그 마인을 훨씬 더 많이 좀 대량으로 매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분명히 벌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크템플러와 살짝 이렇게 마주치면서 갔거든요. 네. 예, 그때가 한번 그 상대방이 다크템플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놓쳐버렸고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파일론 때문에 막혀버렸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드라곤의 숫자도 많지 않고 이제 넥서스를 짓는다면 그리고 또 드라곤의 병력도 많지 않기 때문에 팔로는 입구를 막을 정도라면은 드라곤 생산 안 하고 다른 데다 자원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네요. 아, 벌처의 이 코가 잠시 부딪혔었는데 아, 그때 최수범 선수는 아마 본진 쪽에 컨트롤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최수범 선수의 패배 2패로 이번 시즌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잠시 뒤에 D조의 3차전 경기 역시 새로운 탈락자가 한 명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경수 선수와 김남기 선수의 경기로 다시 여러분께